상어 올리 베베 띵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할머니? 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엄마 오. 오.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나 그래 너 그럼 누구? 난 정말 몰라. 어디로 간 거지?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표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체력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후유,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피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으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나, 가지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자, 인어공주야. 이 물약을 마셔보려. 내 목소리가 왜 이래? 깊은 잠에 빠진 공주님을 내가 꼭 구해내겠어. 어? 공주님. 공주님, 제가 왔어요. 왕자님! 공주님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아기상어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 선생님,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 가는 소리를 듣고 왕자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제 입냄새를 맡고 왕자님이 쓰러졌어요. 아우, 저런, 문제가 심각하군요.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공주님들, 모두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인어공주 들어오세요. 내 목소리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입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나오는 송곳니가 없네요. 송곳니가 없다고요? 인어공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송곳니가 빠져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할게요. 노래가 나오는 송곳니를 넣어주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빈 곳에 새로운 송곳니를 넣어줘야 하는데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코끼리 상아, 상어 이빨, 사람 치아 중에 공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저는 사람 치아로 할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색을 골라볼까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중에 어떤 색으로 만들어드릴까요? 다
너무 예뻐서 무슨 색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공주님한테는 보라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음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반짝이 가루를 뿌리고 분홍색 음표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 완성된 치아를 잇몸에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음표 스티커를 누르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내 목소리 뚜루루뚜루. 우와! 드디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잃은 바닷속 인어공주 노래 나오는 송곳니로 치료 끝!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목소리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도와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살펴볼까요? 이를 갈아서 이가 많이 상해 있군요. 공주님, 혹시 잠잘 때 이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를 하시나요? 치아가 삐뚤빼뚤 많이 상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삐뚤빼뚤해진 치아들을 치료해주고 밤에 이를 갈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삐뚤빼뚤해진 치아를 치료해주자. 텅 빈 곳을 꼼꼼하게 채워줘야 해. 어휴, 공주님 이를 많이 갈았나 봐요.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네요. 이제 하얗게 채운 곳을 딱딱하게 굳혀줄게요.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앞으로 계속 이를 간다면 치아가 또다시 삐뚤빼뚤해질 거예요. 더 이상 이를 갈지 않도록 마우스 가드를 껴드릴게요. 자, 윈니 먼저. 의사 선생님, 마우스 가드가 너무 불편해요. 공주님,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잘 때 마우스 가드를 껴주면 더 이상 이를 갈지 않을 거예요. 아랫니까지 껴주면 치료 끝! 앞으로는 잘 때 꼭 마우스 가드를 착용할게요. 밤새 이를 가는 잠자는 숲속 공주 마우스 가드로 치료 끝!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구석구석 음식물이 끼어있네요. 음식물이 끼어있다고요? 음식물이 끼어있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빨리 음식물을 제거해볼게요. 먼저 집게로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낼게요. 고기 조각은 잘 안 빠지네요. 음식물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도록 치실도 사용해 줄게요. 윗니도 쓱싹쓱싹, 아랫니도 쓱싹쓱싹. 와, 너무 시원해요.
휴, 음식물이 오랫동안 끼어 있어서 염증이 많이 생겼네요. 염증 때문에 잇몸이 퉁퉁 부었어요. 부어있는 잇몸에 연고를 넣어주면 치료 끝! 입안이 깨끗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입냄새 풀풀 나던 백설공주 입안 염증 제거해서 치료 끝!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입안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아기 상어 요리놀이 비법 소스 도둑을 잡아라.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자 요리에 도전해볼 거야. 조금 걱정되지만 자신 있어.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오늘의 메뉴는 모두가 좋아하는 햄버거야. 냠냠 레스토랑만의 비법 소스로 만든 햄버거니까 어떤 햄버거보다 더 맛있을 거야. 비법 소스는 우리가 진작에 훔쳐왔지. 이 소스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어서 오세요. 배가 고프시다고요? 불끈불끈 힘이 솟는 최고 맛나 햄버거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정말요? 아무것도 못 먹고 수영하느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저런,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얼른 주문해주세요. 네. 최고 맛나 레스토랑 첫 번째 손님은 스쿠버 다이버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영양 가득 맛있는 햄버거 주세요. 어떤 빵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동그라미 빵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 드릴까요? 고기 듬뿍듬뿍 넣어 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햄버거 주문 받았습니다. 워치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첫 주문이 들어왔어.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프라이팬, 뒤집개, 비법 소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맛있겠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동그란 빵을 주문했으니까 아, 이거다! 야, 이건 탬버린이었구나. 동그란 빵은 이거다! 좋았어! 그 다음은 고기를 구울 차례라고.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이 프라이팬만 있으면 맛있게 구울 수 있을 거야. 먼저 오일을 팍팍 뿌려보자. 그 다음 고기를 올리고 기다리면 야! 불이야! 오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고기는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다음 재료들을 넣어볼까? 냠냠 레스토랑의 비밀 비법 소스도 듬뿍 넣어주면 냠냠 레스토랑만큼 인기가 많아지겠지? 빵 위에 소스를 많이 많이 발라줘. 그리고 그 위에 고기, 그 위에 햄, 그리고 치즈도 듬뿍 넣고 소스를 발라주면 완성! 이제 포장만 하면 끝! 포장까지 끝났어!
이제 첫 번째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반드시 맛있다고 할 거야. 손님, 주문하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최고 맛나 햄버거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맛없어. 고기는 다 타고 소스는 너무 많고 영양 가득이라더니 채소는 하나도 없잖아. 이상하다. 분명 냠냠 레스토랑 비법 소스까지 훔쳤는데 왜 맛이 없지? 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훔쳤다고?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최고 만난 레스토랑에 도둑이 있어요! 제발 불어줘. 다음부터는 안 훔칠게. 불어줘. 정말 고마워요, 스쿠버 다이버. 덕분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모두 찾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기상어표 특별버거를 만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기상어 셰프님. 배가 너무 고팠는데 냠냠 레스토랑이라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만들어보자. 먼저 빵을 골라볼까? 동그라미 빵 선택 완료! 그 다음엔 고기를 구워야 해. 맛있게 고기 패티를 구우려면 먼저 오일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따뜻하게 데워줘. 불은 위험하니 언제나 조심해야 해. 네, 고마워요, 엄마 상어 셰프님.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친구들도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졌으니 고기를 올려보자. 맛있는 소리!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뒤집어서 뒷면도 구워보자. 맛있는 냄새!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재료 넣으러 가보자. 우와! 싱싱한 재료가 가득해! 이제 차례차례로 재료를 올려보자. 먼저 빵 위에 냠냠 레스토랑만의 특급 비결! 비법 소스를 골고루 잘 발라줘. 소스를 뚜루루뚜루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비법 소스는 바로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소스를 바르는 게 비법이야. 요리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요리하면 더더 맛있어지는 법이지. 그 위에 차례대로 아삭아삭 양상추, 양파, 고기, 토마토, 그리고 치즈를 올리고 빵으로 다시 덮어주면 완성! 휴! 무사히 햄버거 요리를 완성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 포장하러 가볼까? 포장까지 끝! 어서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스쿠버 다이버 손님, 힘이 불끈! 영양 가득 햄버거 드릴게요! 감사해요! 아니, 이 맛은... 이 맛은... 햄버거 맛이 어떠신가요? 육즙팡팡 아삭 채소 너무 맛있어. 힘이 저절로 솟아나는 맛이에요. 바닷속을 평생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잘 먹었어요, 셰프님. 다음에 또 올게요. 힘이 났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와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끝! 도둑상어 가족도 잡고 냠냠 레스토랑 재료들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와! 오늘은 왕뱃지야! 혼자 한 요리도 성공적이라니. 이제 진정한 아기상어 셰프라고 불러줘. 어? 뭐지? 어?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냠냠 레스토랑은 절대 건들 수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문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햄버거 하나,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저는 다이어트 햄버거로 주세요. 우와,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 그럼 또 요리를 시작해볼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 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물에 화상이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하야 하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훌쩍훌쩍 콧물이 나요. 추워. 슬슬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응?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어?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잉룡들이라고? 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잉룡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잉룡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잉룡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잉룡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잉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어?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네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잘 잤다. 친구들 안녕. 어제는 할로윈이었잖아. 그래서 난 가족들이랑 사탕을 받으러 다녀왔지. 이거 봐라. 사탕이랑 초콜릿 엄청 많지? 이건 좀 나중에 먹고, 이건 오늘 먹어야겠다. 야, 깜짝이야! 에이, 뭐예요? 할로윈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들, 아무래도 가족들이 진짜 좀비로 변해버린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핑크퐁, 도와줘. 가족들이 좀비로 변해버렸어. 올리, 안 그래도 바닷속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들었어. 나한테 지금 약이 4개 있는데 이거라도 먼저 보내줄게. 약을 더 구하는 대로 또 보내줄 테니까 안전하게 있어. 아, 고마워, 핑크퐁. 핑크퐁이 보내준 약이야. 이걸 가족들에게 먹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해. 친구들, 날 도와줄 거지? 엄마? 너무 무서운데. 일단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침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엄마를 찾아봐야겠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핑크색 꼬리다. 엄마인가? 그럼! 날 만지지 마! 인어공주도 좀비로 변해버렸네. 일단 엄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여기도 핑크색 꼬리가 보여. 엄마?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약을 드릴게요. 올리? 이게 무슨 일이니? 가족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좀비로 변해버렸어요. 엄마도 지금 막 약을 먹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올리. 고마워. 우리 빨리 다른 가족들도 구하러 가자. 올리, 엄마는 화장실 쪽도 한번 살펴보고 올게. 혹시 가족들을 발견하면 엄마를 불러. 알겠지?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걸까? 아빠? 친구들, 여기 어딘가에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 여기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이걸 먹어. 아휴, 놀래라. 아빠는 어디 있지? 찾았다. 아빠 상어 맞죠? 안 돼, 올리. 뒤로 물러서. 올리, 어서 알약을 던져. 야.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꿈을 꿨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대요. 올리가 약을 구해서 우릴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올리. 핑크퐁이 준 약 덕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닷속 친구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할 텐데. 어? 누가 밖으로 나가나 봐. 할머니랑 할아버지인가 봐요. 어서 따라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어디로 가신 걸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호박들 뒤로 숨었어요. 친구들, 우리를 도와줘. 할머니가 보이면 우리에게 알려줘. 알겠지?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혹시 여기? 아닌데, 어디 계시지? 올리, 알약을 던져줘! 아이고, 머리야,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 다냐?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올리가 우릴 구해줬고요. 그렇구나. 아, 고맙다, 올리.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할아버지다! 저희가 가볼게요. 쉬고 계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찾을 거다. 올리,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올리야, 할아버지를 꼭 찾아서 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드리자. 네, 얼른 같이 찾아봐요. 할아버지 상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응,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두드려? 응, 저놈의 후크 선장, 아직도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영원.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응? 어디? 혹시 여기? 아유, 할아버지, 정신을 좀 차려봐요. 올리, 어서 약을 던지거라. 네. 어떡해? 약을 너무 멀리 던져버렸어. 올리! 엄마, 아빠, 어떡하죠? 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일단 할아버지를 좀 진정시켜봐야겠어. 정신 차리세요. 저희예요, 상어 가족. 어떡하지?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할아버지 상어! 이걸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를 못 알아보고 그래요? 미안해요. 다들 괜찮은 거지? 네, 저희 모두 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핑크퐁이 약을 잔뜩 구해왔구나. 네, 제가 바닷속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약을 얼른 구해왔어요. 정말 고맙다, 핑크퐁. 우리 그럼 바닷속 친구들을 모두 구해주러 가볼까? 네, 좋아요! 모두들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다들 돌아왔다!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다 같이 집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좋아요! 친구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푹 쉬자.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올까? 어? 오늘 소풍을 갔던 어린이 친구들이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들, 우릴 따라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손바닥이 계속 따끔거려요. 아야, 아우 아파. 손바닥에 유리가 박혔군요. 너무너무 아파요. 아야야야야. 어우, 날카로운 유리 때문에 엄청 아팠겠다. 우리가 얼른 치료해 줄게요. 상처를 살펴보기 전에 손에 묻은 모래부터 씻어내자. 자, 이제 상처를 제대로 살펴볼까?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있네. 집게로 유리 조각을 얼른 뽑아내자. 아우,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 아플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아프지 않게 쏙쏙 뽑아줄게요. 유리 조각 제거 끝! 네! 이제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자. 좋아!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반창고를 붙여주면 끝이야. 친구들이 반창고 모양을 골라줄래? 하트 모양 반창고? 그래, 좋아. 우와! 손바닥에 알록달록 하트가 엄청 많아졌어. 하트 반창고 붙이기 완료! 유리 조각 뚜루루뚜루 쏙쏙쏙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우리 다음에 같이 모래놀이 하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귀 속이 쿡쿡 너무 아파요. 벌레가 얼른 귀 안을 살펴봐야겠어. 친구들, 이번에도 좀 도와줄래? 우선 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깨끗해졌어. 귀가 다시 간지러워요. 오, 이런. 귀 안에 벌레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볼게요. 깜짝이야! 개미가 여기 있었네. 개미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게로 얼른 빼내자. 자, 조심조심 개미를 잡아보자. 거기서! 잡았다! 이제 소독약으로 귀 속에 남아있는 개미의 흔적을 닦아주자. 다 닦았다! 귀 속이 깨끗해졌어! 간질간질 뚜루루뚜루 귓속에 뚜루루뚜루 개미 뚜루루뚜루 잡았다! 과자를 먹고 난 뒤엔 바로 치우는 게 좋아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것 같아요.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진찰해 볼게요.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청진기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건가? 응? 청진기가 아니라 원숭이였구나. 오, 미안해요. 얼른 청진기 가져올게요. 심장이 쾅쾅쾅 빠르게 뛰고 있어. 배가 꾸룩꾸룩 많이 아팠겠다. 약으로 치료해야겠어. 친구들, 열심히 흔들어서 약을 완성해 줄래? 배탈을 낫게 하는 물약 완성! 으아! 쓴 거 싫어 싫어! 먹기 싫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려나?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보자! 달콤한 사탕도 좋겠어! 꾹 참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서 이 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아!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친구들!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세균을 물리쳐줘! 야호! 세균을 모두 물리쳤어! 뱃속에 뚜루루뚜루 세균들 뚜루루뚜루 모두 다 뚜루루뚜루 잡았다! 사탕 정말 맛있어요!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더운 날 음식은 조심해서 먹기로 약속!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기로 해요. 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함께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아야야! 아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저기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치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낫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잇몸 위에 쌓인 딱딱한 치석을 없애자.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에 고인 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개운해요. 입안이 깨끗해졌어. 아야. 못된 세균들이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 끝.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뾰족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자.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형아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 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깊이 박혀있나봐.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룩 구석구석 뚜루루뚜룩 깨끗하게 뚜루루뚜룩 치카치카. 마지막으로 치약 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와! 새하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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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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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쾅!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앙앙앙앙.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 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파요! 아, 빨대에 그물까지? 요즘 바다 쓰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빨리 치료해드리자.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거북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대가 갑자기 날아왔어요. 와야, 빨대가 코에 꼈군요. 숨이 너무 막혀요. 코가 아파요.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쏙 뽑아드릴게요. 친구들,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거북이 코를 찌르고 있어. 거북이가 다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빨리 치료해주자. 조금만 참으세요. 먼저 집게로 빨대를 뽑자. 조금 아파요. 뽑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야야야! 거북이 환자분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빨대 때문에 상처난 코 속을 치료해드릴게요. 어두운 콧구멍 안을 살펴보려면... 맞아! 반짝반짝 플래시! 간호사 선생님, 준비됐나요? 그럼 콧구멍 속으로 슝! 기분 나쁜 웃음소리. 아무래도 더러운 빨대에서 세균이 옮은 것 같아. 플래시를 비춰서 세균들을 찾자. 세균 발견! 소독약을 뿌려줘! 얍! 얍! 여기 또 있어! 엄청 커다란 세균이야! 어우, 너무 강력해! 다시 힘을 모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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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호!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남지 않게 연고 발라드릴게요. 상처 위에 톡톡 꼼꼼히 바르자. 좋아요! 완벽해! 거북이 뚜루루뚜루 콧속에 뚜루루뚜루 빨대 뚜루루뚜루 뽑았다! 아, 숨쉬기가 편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낚싯바늘에 찔렸어요. 아야! 지느러미를 다치셨군요.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반짝반짝 너무 예뻤는데. 아야!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고래 환자분, 제가 팬츠로 빨리 안 아프게 뽑아 드릴게요. 조심조심 살살. 좋아! 낚싯바늘이 빠졌어요. 상처가 커서 찢어진 부분을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따끔해요. 나야야야!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반짝반짝 별 붕대로 부탁해요. 우와, 너무 멋져요. 낚싯바늘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지느러미 뚜루루뚜루 치료 끝!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치료가 잘 끝나 다행이에요. 친구들, 바닷가에 낚싯바늘 같이 뾰족한 걸 버리면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아팠어요.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 다음 환자분, 물개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물 때문에 숨이 막혀요. 안 돼! 그물에 몸이 꼈군요. 숨이 막혀요. 도와주세요. 응급 환자 발생! 서둘러요! 비상사태야! 물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위로 이 그물을 잘라내자. 휴, 됐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큰일이야. 심장이 뛰지 않아. 간호사 선생님, 심장 충격기 준비해 주세요. 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심장을 3개 눌러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들 물러서세요. 샷! 다시 한 번. 샷! 휴, 물개 환자가 다시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그물 때문에 난 상처에 연고 발라드릴게요. 조금 쓰릴 수 있어요. 톡톡, 골고루,
아주 잘 참으셨어요. 칭칭칭 뚜루루뚜루 감기 뚜루루뚜루 그물 뚜루루뚜루 제거 끝! 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건강하게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다친 친구들이 많았어. 바닷속 친구들이 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도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알겠지? 약속! 크앙! 알록달록 내 색깔을 돌려줘. 준비됐지? 응!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하는데? 다시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도도 걸렸다. 이거 무슨 소리지? 청소기 소리? 저기 봐! 미끄럼틀 색이 사라졌어! 에이, 도둑아기 상어! 너 또 뭐라는 거야? 보면 몰라. 알록달록 색깔이 필요해서 좀 가져가는 중이야, 왜? 그렇다고 우리 유치원색을 훔쳐가면 어떡해? 맞아! 그만해! 이러면 너희들 색깔도 모두 뺏어갈 거야! 저리 가! 뭐라고? 너 정말! 뭐야! 우리 색이 모두 사라졌어! 어떡해! 선생님! 어머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아기 상어가! 우리 색을 모두 훔쳐가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래 그래! 모두 진정해보세요! 우리가 색깔 찾기 놀이를 풀어내면 친구들 예쁜 몸 색깔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색깔 색깔 찾아보자 색깔 탐험대 히! 색깔 색깔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색깔이 어딨을까? 노랑, 초록, 보라 함께 찾아보자 가보자. 자, 첫 번째 놀이는 도둑 아기 상어가 어떤 색 컵에 숨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색깔을 잘 따라가면서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찾아봐라. 시작한다. 컵이 바뀌었어. 저기 있다. 미룽 미룽. 자꾸 말 거야. 보라색! 보라색 컵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하, 아니네. 내 생각엔 초록색 컵에 숨었어! 우와, 치치, 네가 맞았어! 최고야! 잘했어요!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자, 이제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우와! 나 색깔이 돌아왔다! 치치 몸색이 돌아왔네? 네! 멋진 초록 치치! 다행이야!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크레용도 그만 색깔을 잃어버렸나 봐요. 내 보라색이 사라졌어. 보라색이 없으면 달콤한 포도도 못 그린다고. 우리가 찾아줄게. 여러 가지 색깔 중에 크레용이 잃어버린 보라색만 골라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나요? 네! 막 바뀌는데? 자, 이제 집중해서 보라색을 찾아보자. 힘내 얘들아.
저기 왼쪽 제일 아래. 맞았어. 여기 여기 중간에도 보라색이 있어. 응, 눌러볼게. 아, 와. 잘못 눌렀어. 다시. 됐다. 얘들아, 시간이 없어. 찾았다. 이쪽 구석에. 와, 도도 해냈어. 최고야. 보라 크레용아. 내 색깔이 돌아오다니 감동이야. 고마워. 울고 있던 보라 크레용이 색을 되찾았네요. 정말 잘했어요. 우와, 얘들아 이것 봐. 나도 보라색이 돌아왔어. 여러분, 어? 선생님이 비밀 편지를 그렸는데 누가 이 위에 낙서를 해버려서 알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세 번째 놀이는 바로 선생님의 비밀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우와, 낙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지? 그러게. 선생님, 어? 저기 있는 돋보기들은 뭐예요? 이건 색깔 돋보기예요. 이걸 사용해서 놀다 보면 금세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화이팅! 우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 왜? 어? 치치, 너는 왜 초콜릿 색깔이 어? 된 거야? 내가 초콜릿이라고? 나도 볼래! 우와, 진짜 온통 노랗게 보이잖아? 재밌다!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좋아. 낙서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 일단 우리가 받은 돋보기를 사용해보자. 이걸로 하면 금세 찾을 거라고 하셨어. 좋아, 내가 먼저 해볼게. 이렇게 돋보기를 대면 어? 보라색처럼 보인다. 근데 그냥 낙서뿐인데. 내 건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얘들아, 이것 좀 봐! 내 빨강 돋보기를 올리니까 낙서가 사라졌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게 뭐지 근데? 볼록볼록 구름인가? 이건 작은 안경 같은데? 이쪽도 보여줘! 응? 이건 모자 아닐까? 구름 같은 모양의 작은 안경, 그리고 모자까지. 아, 나 알았어! 이건 바로 산타 상어 그림이야! 맞다, 맞다! 우와, 이번에도 해냈다! 우와, 세 번째 문제까지 정말 잘 풀어냈네요.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보니 어때요? 신기하고 재밌죠? 네! 그럼 이제 놀이터로 다시 모여볼게요. 우와! 나도 드디어 색이 돌아왔다! 우리 색깔을 찾아서 다행이야. 근데 어? 놀이터는 아직도 색깔이 안 돌아왔어. 미끄럼틀도 회색이고. 어쩌지? 도둑 아기상어를 찾아야지. 그래, 우리 유치원을 다시 예쁘게 돌려놓으라고 하자. 함께 찾아봐 도둑아기 상어. 여기저기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색깔 속에 숨었나 카멜레온 같이 함께 찾아보자 가보자. 도둑아기 상어야, 나와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 지금 여기 어디 있나 봐. 어? 여기 있다! 뭐야, 정수기만 있잖아? 설마 도둑아기 상어도 여기에 빨려 들어간 거 아니야? 맞아, 살려줘! 어떡해! 우리가 꺼내주자! 이렇게 쳐볼까? 이러다 다치겠어! 우리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선생님! 도둑아기 상어가 청소기에 갇혔어요. 우리 유치원에서 가져간 모든 색깔도요. 뭐라고? 아니, 도둑아기 상어야, 괜찮니?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어? 열렸다! 거기 상호야, 괜찮아? 어쩌다 빨려 들어갔어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청소기로 유치원의 예쁜 색깔을 가져가려고 한 거야? 네, 근데... 이건 다시 돌려줘야 해. 싫은데... 이렇게 색깔 공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이걸로 다 같이 던지기 놀이를 하면 어떨까요? 모두 힘을 합쳐서 유치원을 알록달록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렇게 해보자, 도둑아기 상어야. 알겠어요. 자, 이제 모두 힘차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재밌다! 얘들아, 안녕! 오늘은 내 생일 파티 날이야. 그런데 왜 친구들이 안 오지? 다들 분명 오겠다고 했는데. 혼자 알파벳 퍼즐을 맞추면서 놀고 있어야겠다. 와! 안 돼! 내 알파벳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 얘들아, 우리 어서 알파벳을 잡으러 가자! 아빠, 혹시 알파벳들 못 보셨어요? 알파벳? 거기 앞에 있는 쟁반을 한번 살펴보려. 쟁반을 한번 살펴볼까? 조개랑 불가사리인데 알파벳은 어디 있지? 아! 찾았다! 알파벳 A, B, 그리고 C! 알파벳 D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찾았다! 도넛 위에 D가 있었어! 우리 어서 이 알파벳들을 퍼즐에 끼워넣자! A, B, C, D! 우와! 맞았어! 우리 이번에는 거실로 가보자! 우와! 찾았다! 알파벳 E! 오! 그리고 또 하나 찾았지롱! 알파벳 F! 그 다음은 알파벳 G인데 혹시 어디 있는지 보이니? 안 보이는데? 어잉? 이 꼬리는 누구지? 홀리! 알파벳 G는 여기 있지! 할머니 상어가 주는 알파벳 G! 우와! 찾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알파벳 H인데 여기 없나 봐!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올리, 엄마의 퀴즈를 맞추면 알파벳 H를 줄게. 집을 영어로 하면 뭐지? 집을 영어로 하면 뭐였지? 아! 저 알아요! H-O-M-E! Home! 맞죠? 우와! 맞았어! 우리 올리 똑똑한걸? 여기 알파벳 H! 야호! 감사합니다, 엄마! 얘들아, 우리 알파벳들을 또 끼워 넣으러 가자! E, F, G, H! 좋았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아, 그래! 내 방으로 어서 가보자! 이번엔 I, J, K, L을 찾아보자! 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잉? 이건 누구의 꼬리지? 초록색 상어 꼬리라면...
누구긴 누구야? 할아버지 상어지. 올리, 할아버지가 너랑 네 친구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준비해두었단다. 먼저 하나 먹어보겠니? 네, 좋아요. 어? 알파벳 I다!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알파벳 I! 오, 올리! 저기 점프하면서 다니는 게 뭐지? 어? 어? 알파벳 J예요! 점프 점프하는 J! K랑 L은 어디로 간 걸까? 인형들아, 혹시 알파벳 K랑 L을 보았니? 우와, 찾았다! 코알라 인형이 K를 줬어요. 그리고 사자 인형이 L을 줬어요. 신난다! I, J, K, L 아참! 화장실을 안 가봤지? 화장실에도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오! 나 벌써 하나 찾았어! 알파벳 M! 그 다음은 N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을까? 어? 알파벳 N이 신문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신문 뒤에 있는 건 누구지? 아우, 지독해. 방귀를 끼고 도망가다니. 일단 알파벳 O를 마저 찾아볼까? 어딨지? 야호! 찾았다! 알파벳 O! 우리 얼른 퍼즐을 또 맞추러 가자. M, N, O! 어? 이건 친구들 소리 같은데? 얼른 가보자! 어? 꼬리다! 그런데 저건 누구 꼬리지? 짜잔! 깜짝 놀랐지? 나는 아기 상어의 형, 브루노! 나는 아기 상어의 누나, 시드! 그리고 나는 아기 상어의 제일 소중한 친구, 윌리엄! 형, 누나, 윌리엄! 내 생일을 잊은 줄 알았어! 그럴리가! 올리야, 어서 저 알파벳 P를 주어야지! 우와, 찾았다! 알파벳 P! 그런데 이건 뭐지? 이건 피냐타라는 건데 막대기로 쳐서 터뜨려봐. 깜짝 선물이 등장할 거야. 네. 우와, 맛있는 사탕이 가득 나왔어. 네. 그리고 알파벳도 찾았어. Q, R, S. 우리 사탕을 갖고 가서 다 같이 먹자. 올리, 저기 아래에 뭔가가 보이는데? 응? 그러게, 저게 뭐지? 우와, 풍선이다! 그리고 저 안에 알파벳들이 있어! 우리가 가서 풍선을 터뜨리고 알파벳을 꺼내오자! 예! 알파벳 T! 흑자! 그 다음은 U! 아! 마지막으로는 V! 어? 올리! 그런데 여기 친구들도 숨어있는걸? 아하, 그렇네! 찾았다! 내 친구들! 생일 축하해, 아기 상어야!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어서 파티를 하러 가자! 좋아! Q, R, S, T, U, V 모두 모였으니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사랑하는 아기 상어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생일 축하해 올리! 고맙습니다. 아기 상어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단다. 한번 열어보렴. 우와! 좋아요! W X Y Z 우와! 알파벳을 모두 다 맞췄어요. 우와!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게임기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올리야, 도와줘!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친구들이 갇혔어요! 우리 올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네! 아빠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치치! 도도! 나왔어! 어? 아직 아무도 안 왔나? 선생님! 뭐지? 선생님도 안 계시네? 올리! 뭐야? 이 친구들과 선생님을 모두 네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둬버렸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친구들을 구할 수 없다. 넌 누구야? 내 친구들을 돌려줘! 올리야! 윌리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친구들과 선생님을 가둬버렸다고 말했어. 맞아, 지금 아무도 없어. 뭐? 큰일이네. 안 보여 친구들이, 안 보여 선생님이, 모두 사라졌어. 내가 구해줄게. 갇혀있는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탈출해. 올리! 어? 치치! 괜찮아? 어?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어림없는 소리! 첫 번째 문제는 모양과 색깔 맞추기다. 블럭마다 그림자에 딱 맞는 동물을 넣은 다음 블럭을 색깔별로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다만 잘못된 동물 모양을 넣거나 색깔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지치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이건 너무 쉽지. 모양이나 색깔 맞추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라고. 잘 됐다. 그치만 조심해야 해. 실수했다간 치치가 영원히 갇힌다고. 알겠어. 자, 시작하자. 이건 양쪽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모양이 꼭 치치 얼굴 같은데? 아! 이게 커다란 귀 모양이네! 코끼리! 이건 너무 쉬워! 긴 목 좀 봐! 기린! 자! 아, 동그란 머리에 다리라면 문어? 문어는 없잖아? 그럼 뭐지? 내가 해볼게. 아, 사자 갈기가 동그랗게 보인 거구나. 이제 이 블럭들을 바구니에 넣으면 돼. 어, 이건 빨강, 이건 노랑, 마지막은 파랑 바구니. 우와! 열쇠가 나왔어. 고마워 올리, 고마워 윌리엄. 치치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도도랑 선생님도 구해올게. 도도, 괜찮아? 많이 놀랬지? 올리. 생각보다 잘하는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걸. 두 번째는 반쪽만 그려진 얼굴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나머지 반쪽을 맞추는 거다. 세 문제 중 하나라도 잘못 찾는다면 도도는
여기서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될 거야. 해보자. 어? 이건 우리 엄마잖아. 보자마자 알았지. 그렇다면 윌리엄, 손잡이 좀 당겨줄래? 응. 이게 뭐야? 너무 웃겨. 다시 한번. 이것도 아니야. 다시 부탁해. 이게 우리 엄마 얼굴이야. 선택. 사랑해. 이번엔 뭐지? 조그만 코에 커다란 앞니. 긴 수염도 있어. 아, 나 알 것 같아. 돌려보자. 귀여운 코에 어울리는 눈이 아니잖아. 다시. 그래, 맞아. 긴 귀를 가진 토끼. 어때, 윌리엄? 맞는 것 같아. 그럼 선택. 축하해. 이제 마지막 문제야. 귀가 엄청 커.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 누구지? 일단 돌려보자. 이건 절대 아니잖아. 이게 뭐람? 다시 당겨보자. 이건 동물의 왕 사자 이빨이야. 다시. 이거다! 쥐였어! 회색 털에 뾰족한 코, 긴 수염까지 선택! 열쇠가 나왔어! 올리야 고마워! 윌리엄도! 알겠어!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선생님도 찾아야 해! 내가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 같이 가! 찾았다! 선생님! 올리야! 정말 제법인걸! 하지만 이번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세 번째 문제는 바로 퍼즐이다! 나 퍼즐 정말 좋아하는데? 맞아! 올리는 유치원에 오면 항상 퍼즐 먼저 하더라! 맞아! 일단 구석 부분을 찾으면 쉬워! 여기 하나! 우와! 넷! 우와, 정말이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다음은 가장 바깥쪽 테두리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하는데 다 맞춰진 모습이라도 알 수 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근데 이건 뭐야? 우와, 윌리엄! 네 그림이 생겼어! 이거 케이크 그림이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맞출 수 있어. 여기 촛불 모양이니까 요걸 넣고 이렇게 이 조각은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성공! 성공! 열쇠도 나왔어!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고마워, 올리야! 아니, 이럴 수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다니! 대단해! 지금까지 모은 열쇠를 사용해서 이 교실 문을 열어봐!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선물? 어서 열어보자! 구했어 친구들을, 구했어 선생님을, 모두 바로 내가! 열어보자 문을, 내가 모은 열쇠로 큰 선물이 기다린대! 생일 축하해! 어? 무슨 일이야? 너 생일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모두 모였어. 어때? 놀랬지? 탈출 게임도 재밌었지? 생각보다 잘 풀던걸.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너였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은 내가 최고니까. 맞아, 맞아. 어? 우리 올리 생일 축하해. 아빠는 우리 올리가 멋지게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았어. 어서 촛불 불어, 올리. 이러다가 다 꺼지겠어. 그래, 어서 소원 빌고 후후 해봐, 올리야.
후. 후. 와, 축하해 올리. 어서 와라 핑크퐁. 여긴 우리가 운영하는 키즈 카페야. 동물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놀아도 되지. 우와, 그렇구나. 우리도 어서 가서 놀자. 핑크퐁, 친구들! 우리랑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우리 가족을 찾아내면 내가 맛있는 솜사탕을 선물로 줄게. 솜사탕? 너무 좋지. 우리 얼른 상어 가족을 찾으러 가보자. 우와, 알록달록한 무지개 미끄럼틀이다.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저기 핑크색 꼬리가 보여요. 누구지? 혹시 엄마 상어? 안녕 친구들, 나는 꿀꿀돼지야. 나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기도 잘해. 어여! 이런,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는 건 위험해요. 어? 여기 상어 꼬리 두 개가 보이는데? 엄마 상어 꼬리는 어떤 거지? 그래, 맞아요, 친구들. 주황색은 할머니 상어 꼬리고 이 핑크색 꼬리가 엄마 상어일 거야. 엄마 상어 맞나요? 오! 맞아요, 친구들. 날 금방 찾았구나. 그나저나 이 미끄럼틀 정말 재밌다. 그래? 우와! 이번엔 볼풀장이네. 위에 구름 사다리도 있어. 아빠 상어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이 꼬리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누구더라? 누구긴? 세상에서 제일 힘센 호랑님이시지. 당장 저리 비키지 못해? 네가 비켜. 아니, 네가 비켜. 내려가라고. 싫어, 싫어. 나물래.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고 했을 텐데. 아빠 상어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아야 해요. 알겠죠?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와,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정말 재밌다. 친구들, 우리 이렇게 트램펄린 위를 뛰면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핑크퐁, 친구들, 우리 조금 더 높게 뛰어보자. 호잇! 우와, 정말 높이 왔다.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지? 찾았다, 아기 상어. 어? 날 찾았네. 핑크퐁, 친구들, 정말 대단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상어 가족 찾기 모두 완료!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자, 핑크퐁! 이건 내가 주기로 했었던 솜사탕! 아, 그리고 우리 가족 것도 있어요! 우와! 우와, 고마워, 올리야! 정말 맛있겠다! 우리 그럼 이거 먹고 그네 타러 갈까? 좋아! 오늘은 핑크퐁이 바닷속 마트에서 상어 가족이랑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어서 들어가 보자. 우리 뭘 사러 갈까? 핑크퐁 왔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가 없어졌어. 어딜 갔는지 도통 보이질 않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우리 가족을 좀 찾아주겠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가보자. 우리 같이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핑크색이 보이는데? 혹시 엄마 상어? 안녕, 나는 달콤달콤 핑크색 복숭아야. 향기롭다. 어? 저기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가보자! 불가사리! 맛있는 불가사리! 세일 중입니다! 핑크퐁, 불가사리 하나 줄까? 아, 고래 아저씨!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아하! 찾았다! 엄마 상어! 핑크퐁! 친구들, 날 찾고 있었구나. 걱정시켜서 미안해. 엄마 상어는 맛있는 조개를 사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아빠 상어는 어디 있지? 이 주변에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 주겠니?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 꼬리다! 혹시 아빠 상어? 뚜루뚜루, 나는 아빠 상어 로봇. 혹시 네가 찾고 있는 게 이거니? 아니야, 아니야. 우린 아빠 상어를 찾고 있어요. 아니라고? 뚜루뚜루. 그렇다면 혹시 저기? 우와! 아빠 상어 꼬리인가 보다. 고마워, 로봇이야. 어? 날 찾고 있었구나. 난 맛있는 케이크를 사고 있었단다. 어? 그런데 아기 상어는 어디 갔지? 핑크퐁, 친구들! 아기 상어를 같이 찾아줄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리 마지막으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리 계산을 하면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나는 새콤새콤 노랑 레몬. 나는 새콤달콤 파인애플. 여기 노란 꼬리 두 개가 보여. 누가 아기 상어지?
여기? 우리 같이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아기 상어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나야, 나, 아기 상어. 이건 내가 핑크퐁과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 우와, 맛있는 노란색 바나나네. 고마워, 올리.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가족을 다 찾아줬구나. 고마워요, 핑크퐁. 고마워요,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자. 우와, 놀이공원이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서 놀아요. 빨리요. 올리, 천천히 가야지. 놀이공원에는 상어들이 많아서 혼자 빨리 가면 위험하단다. 다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이제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야! 살려줘! 말처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어? 뭐라고? 친구들이 상어 가족 찾는 걸 도와준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라진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온통 파란색 상어밖에 없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발 아빠면 좋겠다. 아이, 누구야? 누가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대관람차에 온통 파란색 상어가 가득해서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빠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아기 상어였구나. 아빠 상어를 분명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칸을 한번 찾아볼래?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꼭 아빠 상어를 찾으면 좋겠다. 어, 올리? 올리 목소린데?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올리가 많이 놀랐구나.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대관람차까지 휩쓸려왔지 뭐야. 아빠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대관람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올리는 다른 놀이기구 근처를 찾아봐 주겠니? 네, 아빠.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구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 엄마?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응? 찾았다! 엄마! 아, 이게 뭐야? 휴지잖아. 아, 아, 그만, 그만! 휴지가 계속 나와. 아유,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지를 다 가져간 거야? 아, 죄송해요. 분홍색 휴지가 흔들리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저 분홍색 꼬리가 엄마 상어? 엄마!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미안.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도 정말 놀랐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아, 그런데 올리,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우선 화장실을 다녀올게. 혹시 그동안 남은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와, 솜사탕 너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지? 아차차!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할머니 상어부터 찾아야 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서 할머니 상어 목소리가 들려.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 어? 도둑 할머니 상어잖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 있어요. 도둑이 풍선 훔쳐가요. 아기 상어야, 고맙구나. 덕분에 풍선 도둑을 잡았어. 안 돼! 이 아기 상어, 두고 보자. 풍선 도둑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안경 쓴 주황색 상어를 찾아보자. 저기 안경이 보여.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왔구나. 마침 너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단다. 무슨 맛이 제일 먹고 싶니? 우와, 저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친구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라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실 거야.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기 상어야! 너도 같이 춤추지 않을래? 저는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할아버지를 찾으면 다 같이 재밌게 춤춰요. 그래, 꼭 할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와야 해. 응? 어? 저기 연두색 상어가 있다. 할아버지 상어가 분명해. 어? 에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상어 풍선이었네. 우리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니까
저기 춤추고 있는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일 거야. 야호! 드디어 다 찾았다. 홀리야, 같이 춤추자. 엄마, 아빠, 할머니, 어서 와서 같이 춤춰요. 신난다.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그런데 가족들을 찾느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 올리,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지금부터 신나게 놀면 되지.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다 타는 거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놀자.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에게 맛있는 쿠키를 갖다 주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오잉?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다들 어디 갔지? 핑크퐁 늦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가 모두 응가하러 화장실에 갔어. 휴지가 없어서 지금 다들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구나. 핑크퐁, 네가 휴지를 좀 갖다 주겠니? 친구들, 우리가 핑크퐁과 함께 휴지를 갖다 주러 갈까요? 우리 같이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핑크 꼬리다! 혹시 엄마 상어? 핑크퐁, 친구들 안녕?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줄 서고 있었구나. 급하면 먼저 들어갈래? 어? 인어공주구나? 아니야, 고맙지만 괜찮아. 오잉? 여기에서 방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누구지? 핑크퐁, 화장실을 쓰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려. 어, 방귀 냄새. 알겠어, 거북아. 그럼 혹시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얘들아, 나한테 핑크색 휴지를 줄래?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시원하게 응가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잘했어, 얘들아. 그런데 엄마 상어, 뭐 잊은 거 없어요? 손을 씻어야 해요, 엄마 상어.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파란 꼬리. 아빠 상어 맞죠? 아빠 상어라니, 나는 파란색 엄마 고래란다. 어, 미안해요, 엄마 고래. 여기 파란 꼬리가 두 개 있네.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나한테 파란 휴지를 줄래? 친구들 덕분에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고마워, 친구들. 손 씻기도 잊지 마세요.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올리는 당연히 여기 있지. 꽥꽥! 핑크퐁, 난 배가 아파! 이따 다시 얘기하자. 뿡뿡 꽥꽥! 아기 상어는 어디 있지? 둘 중 하나가 아기 상어일 텐데. 아기 상어에겐 무시무시한 뾰족 이빨이 있잖아. 친구들, 누가 아기 상어일까요? 우와, 찾았다, 아기 상어! 날 찾아줬구나, 친구들. 고마워. 나는 노란색 돌고래 지렁. 얘들아, 나한테 노란색 휴지를 줄래? 너희들 덕분에 잘 닦고 나왔어. 고마워. 이제 집으로 가자. 손을 씻고 가야지.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손을 씻었어요. 우와, 깨끗하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참지 말고 바로 가야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맛있게 쿠키를 먹어볼까? 오잉? 그런데 핑크퐁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핑크퐁? 이 마법 지도를 펼치는 순간 상어 가족은 절대로 바다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상어 가족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저게 뭐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이게 뭐지? 어우, 눈부셔. 제도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에이, 무서워. 와, 우주다! 으, 깜짝이야!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선 아빠 상어부터 찾아보자. 나 혼자라서 무서우니까 꼭 도와줘야 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파란색이 보여. 아빠 상어가 분명해. 제발 아빠면 좋겠다. 삐리삐리. 나는 파란색 외계인. 너는 누구냐? 삐리삐리. 나는 지구에서 온 아기 상어, 아빠 상어를 찾고 있다. 아하, 저쪽에서 아빠 상어를 본 것 같다. 삐리삐리. 고맙다, 삐리삐리. 찾았다, 아빠 상어. 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를 못 찾을까 봐 무서웠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빠! 저기 문이 생겼어요. 어서 저 문으로 들어가 봐요. 여긴 또 어디야?
달콤한 냄새. 올리, 여기는 디저트 나라인가 봐.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한 세상이라니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어야 하지? 올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엄마 상어를 찾아야지. 아차차. 아빠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 올리 너는 이 주변을 찾아보렴. 네.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엄마! 보라, 사탕이었네. 동글동글한 사탕이 엄마 머리인 줄 알았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먹을 수 없어. 엄마! 어디 계세요? 어? 올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과자집 안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를 모두 찾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번에도 문이 생겼다. 어서 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이 왜 이래? 동그란 내 몸이 삐뚤빼뚤해졌어. 어, 세상에,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게임이요? 빨리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여길 벗어나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게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른 할머니 상어를 구하고 탈출하자.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 상어를 구할게요. 올리, 조심해. 친구들,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 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올리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따가워! 아이고! 할머니,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올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피해! 커다란 물고기가 쫓아오고 있어. 할머니, 일단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와, 엄청 커다란 성 안에 들어왔어. 올리, 우린 커다란 물고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을게. 할아버지 상어를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할아버지 꼬리다. 어? 어? 요정이네? 여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 봐.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시지? 아기 상어구나. 할아버지는 저쪽에 요정 할머니와 계실 거야.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을 모두 찾았어. 아기 상어야, 마법문을 통해 잘 찾아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 저를요? 도둑 상어 가족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요정 마을에까지 들려서 우리 모두 상어 가족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도둑 상어 가족이 범인이었어. 자, 이제 이 마법문으로 나가면 도둑 상어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거야. 가서 본때를 보여주렴. 그리고 이 마법 가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기 상어야, 부디 몸 조심하렴.
요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도둑상어 가족을 혼내줄게요. 이게 뭐야? 온 세상이 깜깜해졌잖아. 도둑상어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아기 상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우와! 바다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운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바다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친구들! 덕분에 상어 가족을 모두 찾고 바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어디에 놀러 온 걸까요? 어서 와라 핑크퐁! 이곳은 바다동물 보호센터란다! 다치거나 길을 잃은 바다동물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곳이지! 잠깐만! 다들 조심해요! 아! 놀랐다면 미안해요 다들! 너무 심심한데 우리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엄마랑 아빠랑 나랑 숨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오호! 귀염둥이 회색 아기 상어로구나! 숨바꼭질? 정말 재밌겠구나, 핑크퐁 친구들! 회색 아기 상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해보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 상어랑 같이 회색 꼬리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 위에서 누가 움직였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뭐야? 누가 내 꼬리를 잡아당겼어? 미안해, 악어야. 너인 줄 몰랐어. 어? 저기 회색 꼬리 하나가 반짝거리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맞아요! 나야 나, 회색 엄마 상어!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회색 아빠 상어도 찾아볼래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번엔 회색 아빠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랑 같이 회색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회색 아빠 상어? 낮잠을 자려고 했... 상어다!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아빠 상어? 맞았어, 친구들. 나는 회색 아빠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꼬리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꼬리가 회색 아기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우리 한번 회색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상어야, 혹시 여기 있니? 어허,
안녕 아가들, 나랑 같이 우리 범고래 동굴로 가자.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들도 아주 많단다. 싫어요. 모르는 어른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얼른 따라오란 말이야. 큰일 났다. 우리 어른들을 부르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잘못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핑크퐁 친구들, 어른들을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고약한 범고래 같은 이라고. 앞으로도 절대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얘들아. 네, 앞으로도 조심할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회색 엄마 상어, 회색 아빠 상어, 회색 아기 상어. 회색 상어 가족을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같이 숨바꼭질 하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